어쨌든요, 떨어지는 기력, 생존 근육을 지켜라. 생존 근육을 지켜라. 생존 근육. 맞아요. 생존 근육. 나이가 들면서요, 사실 주름 조금 생긴다고 뭐 힘들진 않아요. 그냥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뿐이지. 근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져서 체력이 밑받침이 안 되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그거를 할 만한 용기도 안 나고, 네. 일단은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하다가 말고 지쳐요. 그래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먹으면 아우 기 빠진다, 기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진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 회복이 늦고 그 다음에 행동력이 떨어진다. 네. 결과적으로 몸에 힘이 쭉쭉 빠지는 거니까 이런 걸 좀 관리해야지만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몸에 근육이 없는 곳이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최소한의 근육을 숫자로 표현하면 남성은 40%, 여성은 35%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두 번째 힌트가 그거였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네. 생각보다 우리 몸무게에 차지하고 있는 근육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존을 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근육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떨어지면 기초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기력도 빠진다는 느낌을 갖는 건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채워주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육이 떨어지면 어떤 병까지 얻게 되는 그쵸. 거고 사람이 이게 늘어지고 처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근육이 되게 웃긴 게 가만히 두면요. 네. 점점 사라져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사라져요? 네,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해주고 네. 관리를 안 해주면요. 되게 신기한 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사라지거든요. 우리 근육은 20대 후반 정도에 최대치 피크를 찍어요. 네. 누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30대부터 점점 떨어지기만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3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게 5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네. 70대가 되면 자신의 최대 근육량과 비교했을 때 약 절반밖에 남지 않게 네.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갖가지 질환이 찾아오게 되고 이게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병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2016년도에 WHO에서 근감소증이라는 병명으로 명명을 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노화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근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더 장수하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치료해야 된다는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넋 놓고 근육이 빠지는 게 노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